준비도 하고 있죠.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 잘들 지내셨죠? 네. 네. 옆에 사람이랑 빵긋 웃으시면서 인사하세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은 경솔히 행하지 말라. 경솔히 행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반장부터 읽어주십시오. 제일 경솔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신명기 2강 경솔히 행하지 말라. 신명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의 고별설교예요. 네. 고별설교. 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대목인데,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가장 큰 실패가 뭘까요? 불평. 아니에요. 원망. 불순종. 뭐죠?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뭔지 아세요? 정탐꾼 보내보는. 아, 맞았어요. 와, 가서 보라고. 진짜 똑똑하다, 이 누나. 예. 여기 앞에. 하여간 그 사건을 얘기해요. 자, 저기,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고별 설교를 시작해요. 여러분, 실패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실패학? 아, 실패학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오, 성공학은 나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 실패학. 예. 네.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죠, 그죠? 네. 하지만 인간에게 실패는 공기처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 또한 달라지는데, 네. 그것을 연구하는 분이 바로 실패학이에요. 실패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동경대학교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실패를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로 분류하고 있어요. 네. 예, 그게 뭘까? 좋은 실패는 뭐예요? 손해가 조금인 거. 나쁜 실패는 뭐예요? 손해가 큰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실패는 다 좋은 실패예요. 네. 예. 그러면 나쁜 실패는 뭐냐? 그거는 뭐냐? 그러면 반복되는 실패, 똑같은 실패가. 아. 예. 단순한 부주의나 오판으로 인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네.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게 나쁜 실패예요. 실패학 정신이 성공을 부른다는 저자 김동조 씨는 실패학 5대 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실패학. 첫째, 누구나 실패한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곧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네. 그렇죠. 네. 맞아. 네. 그죠. 네. 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맞습니다. 없다. 맞습니다. 둘째, 실패 없이 성공도 없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나쁜 것이 없다. 셋째, 실패는 소중한 자산이다. 실패를 잘 분석해서 잘 대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넷째,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다섯째, 실패를 망각하면 반드시 반복하게 된다. 야, 네, 아주 정말로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가 훨씬 더 많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진짜.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최대 실패인 가데스 바네아 사건부터 거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모세는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이 아스라이 내려다 보이는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에요. 예.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경험한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어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위치를 이렇게 보면은 지중해 요단강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네. 나일강 적과 꿀이 흐르는 지금 이제 시내 광야거든요.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 시내산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네. 시내산 계약을 언제 맺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지 50일 만에 오순절날 네. 그래서 1년 동안 여기에서 십계명 교육을 막 시킨 거예요. 네. 십계명 교육을 그거는 뭐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1시간 정도면 다 외워요.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담긴 뜻이 있거든요. 예. 그걸 교육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 보여요. 아스라이.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네. 사마리아 성에서도 또 쫙 보면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백 킬로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간 여기 가서 40일 동안 염탐을 하는데 거기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너무 장대한 것을 보고 기가 팍 죽어버린 네. 거예요. 그때 내린 벌이 뭐냐 그러면은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여기서 방황한다는 그런 벌을 내리신 거예요. 바야흐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종에 둔 이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영도자 모세의 입을 주목하였어요. 네. 40년의 장구한 세월과 모든 것이 부족했던 광야에서의 험난한 여정과 이들을 먹이고 인도해야 했던 120살의 모세의 눈은 회한으로 가득했겠죠. 그죠. 이제 아직 철딱선이도 없는 자녀들을 놔두고 이제 죽어야 하는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이겠죠. 예.
그러나 아스라이 펼쳐진 가나안 땅과 그 모든 것을 감싸는 하늘을 보자 그 배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감흥 있게 들리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요즘에 나 아버지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자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갈라진 회한의 마음이 가닥을 잡고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불 연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을 회고해봐요. 예.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장로들을 세워 자신의 일을 분담하였던 그 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데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이에요. 바로 민수기 13에서 14장에 자세히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최초이자 최대 실패 사건이 돼요. 네.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 기슭에 당도했어요. 기슭에. 그곳에서 그동안의 여정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시내산을 바라보며 좌정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시내산 계약을 맺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시내산 계약이에요. 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러면 시내산 계약의 재갱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들은 자녀이자 제사장이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나와요. 20장. 그죠?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네. 그 정도로 시내산 계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시내산 계약을 잊는다면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구약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시내산 계약의 이행과 촉구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계약의 회피와 위반이 반복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네.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신 후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세요? 알지 않아? 아니야, 알아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네. 개념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내가 딱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들. 살인은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거. 간음은 뭐예요?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노는 거. 네. 네. 하여간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삶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몽학선생이 뭔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 있죠. 로마 시에 사는 시민들. 시민권자는 노예를 세 명을 자동적으로 거느렸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세 명이 자동적으로 붙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많은 포로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안 오줘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집정관이 되고 원로의 위원이 되고 의원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중에는 뭐냐면 적국의 학자도 있을 거고, 그죠? 귀인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학문이 출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을 하나 뽑아다가 자기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붙여요. 그걸 몽학선생. 그거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문도 가르치고 학교 다닐 때 하고 숙제도 도와주고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감옥으로 만든 게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고, 네. 예. 철장이 아니에요. 가두는 것이 아니라 몽학선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어디를 가야 한다면은 가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예. 이 십계명을 통해서 노예 근성을 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길을 배웠는데 그 기간은 시내살 기숙에서 1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다 보냈죠. 그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뭐예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상대가 네.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주저앉아서 막 아우성 치고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오직 여호와와 함께하면 된다. 그죠? 네. 네. 그들의 신들은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나가자 그러니까 오히려 갈렙을 돌로 치려 했죠. 그러니까 학년 말 고사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20점. 20점 미만이죠. 12명 2명. 중에 2명이니까. 네. 그렇죠. 정규는 산수를 잘 못하는구나. 맞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성공하면 맞아요. 20점이지만 맞아요. 20점. 20점 미만이면 과락이에요. 그죠? 네. 아,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처를 내리셨는데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신명기 1장 35절. 예. 그렇게 실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처를 내리셨어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노릇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나와요. 네. 예. 아주 비장한 회개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네. 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었어요. 예. 바로 그것이 경솔히 행하는 것이었어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를 들고 아모리 족속에게 쳐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대패. 대패죠, 대패. 패배의 원인은 뭐예요? 예.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그죠?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 예. 그런데 했다. 네. 예. 그러다 사고가 났다. 예. 그러면 그 사건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통곡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철저히 외면하시고 한마디로 평가하셨는데 뭐냐 그러면 경솔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솔하였다. 예. 경솔하였다. 너희는 경솔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런데
저기 요 번역 성경 직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천자하였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천자? 예. 그게 뭐죠? 예. 천박하게 자고하였다. 오, 세다. 네. 경솔했다는 뜻이에요. 경솔했다. 예. 자, 우리는 경솔한 게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뛰어드는 거.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경솔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거리낌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훈이라고 그래요. 훈. 예. 히브리어로. 아. 경솔한 거를 훈. 훈. 예. 그런데 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가볍게 움직이다 뭐 그런 뜻인데 무가치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가치하다. 물론 가볍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가치한 거를 그런 일에 뛰어드는 것도 경솔한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무가치한 걸 너무 비장해지는 것도 쓸데없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저는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꼭 찾아봐요. 특별히 저기 그냥 우리들이 흔히 쓰는 네. 그런 단어들은 더욱더 열심히 찾아봐요. 그 중에 기독교에서 가장 거룩한 게 아니 그 단어가 뭐냐 많이 쓴 거룩한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거룩한 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장엄하고 네. 뭔가 맞아요. 조용하고 네. 엄숙하고 네. 무겁고 네. 이런 건데 그거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은 정 반대의 개념.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때 거룩. 그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데 뭐야?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밝고 따뜻한 게 뭐예요? 빛. 네. 예. 장엄하고 그 무거운 거는 뭐예요? 빛이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 반대죠. 그 다음에 거룩처럼 오래된 단어가 없잖아요. 그쵸. 새롭게 하다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 정반대로 가죠. 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숙하게 하죠. 맞아요. 네. 떠들었다가 혼나죠. 혼나죠. 예. 그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오는데 정말 예쁘게 생긴 꼬마아이가 엄마 옆에서 저기 예배를 드리는데 네. 좀 이게 까불까불 웃고 막 이러잖아요. 막 웃고 그랬어요. 빵긋빵긋 주위 사람들 보고. 애들이 무슨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조용히는 하면서 네. 눈짓 보내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그 아이 뒤통수를 떠나서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야 돼요. 네? 아니요,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 네.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네. 그건 뭐냐면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는 뜻이에요. 네. 누구랑? 하나님과 또 누구랑? 사람들과. 네. 그러니까 걔가 제일 예배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저기 설교 알아들으면 그거 열심히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책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부수는 게 좋은 책이라. 네. 성경이 가장 날카롭고 가장 강력한 도끼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재란 뭐예요? 1%의 뭐가 필요해요? 영감. 아 영감이구나. 네. 영감.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예.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1%, 99%. 그러니까 99% 노력하면 천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1% 영감이 없으면. 그렇죠. 야, 1%. 그러니까 99%의 노력은 뭐냐 그러면은 네. 지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지. 아.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의 영감이 있어야지만 천재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아니 개그맨들도 마찬가지고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최고의 영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거룩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거룩해져야 돼요. 밝고 따뜻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행하는 거는 뭐 이렇게 까불까불하게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볍대, 따뜻하고 가볍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경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셨죠? 무슨 네.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가데스 바네에서 생긴 일은 최악의 나쁜 사건으로 남게 돼요. 네.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당시 사람들은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모세가 1세대의 나쁜 실패를 2세대의 좋은 실패로 바꾸기 원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라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뭐 기분 나빠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얼른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맞아요. 예, 네. 다 다른 사람 탓이고 상황 네. 탓인데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 당한 사건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 그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서술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기독교에는 최고의 덕목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외가 아니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인내 훈련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죠. 네. 예. 네. 그러니까 40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꾼도 40일 동안 헤맸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사탄의 시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네. 그런데 세 번에 걸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예, 맞아요.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쵸, 그쵸.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서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와, 신명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와. 그래 제가 신신 거예요. 야, 아, 나 신정교 할까? 그러니까 경솔하게 얼마나 경솔하다. 뭐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가장 무서워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최대 역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누구나 다 그 위협 앞에 쩔쩔매고 거기에 넘어가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아. 불러나잖아. 그러니까 저기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네. 하는 것이 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신명기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새삼스럽게 들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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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네, 섬기기만 하는 네.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거, 그죠? 애기 동자까지 섬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장비도 산동에 가면은 재물신이 된대요. 장비한테서 배울 게 뭐 있어요? 힘? 아니, 글쎄. 그러니까 장비가 그 힘으로 경솔이 우지행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여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는 섬기라 하는 대신에 따르라고 하셨어요. 네. 따르라.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따른다는 게 뭐예요? 제자 되는. 따라, 그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저기 더 가르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우, 힘드네요. 이제 그만 여기까지. 네. 경솔하다. 아, 겸손해. 아, 겸손해야 돼. 아, 근데 경솔과 겸손은 한 끗 차이인데 너무 크다. 천지 차이다. 맞아. 자,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 다섯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네. 다섯 단계라고 그랬어요. 네. 정보. 성경의 가르침. 네. 우리가 네. 배우잖아요. 그죠? 네. 네. 두 번째, 열망. 아, 열망이 뭐예요? 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아,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언. 단언.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아. 단언. 예. 네. 그 다음에, 간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다섯 번째가 뭐예요? 적용.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쳐돌아간 것은 이게 없었죠. 그래서 훈한 거예요. 무가치한 게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뭐예요? 절대 기준을 주셨다는 것. 네. 그거를 열심히 들으세요. 네.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그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성경 암기가 참 중요하다는 것. 예. 그거를. 그다음에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단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언만 있었잖아요. 단언만. 그죠? 네. 가리라.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훈해버린 거예요. 네. 간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는 그 과정이 자꾸 이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어떤 실패도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떤 배반도. 네. 막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면 막 흔들리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를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그 기준을 가르쳐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 중의 복인 거예요. 복 중의 복. 네. 그것을 갖다가 저기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네. 네.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계약을 맺고 나신 후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죠. 성막과 십계명이에요. 성막과 십계명. 특히 십계명은 계약의 증거 곧 계약서예요. 네. 계약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네. 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십계명을 갖다가 외워야 돼요. 예, 외워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되죠.
중요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서를 잘 보관하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계약이 무슨 계약? 신해상 계약. 신해상 계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신해상 계약을 파기한 우리들 대신에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제물로.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돌리면서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 새로운 언약, 그거는 언약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사장이 되는 그것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서를 잘 보관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자 어떻게 됐냐 그러면 나라 전체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네. 요즘은 다 전산화돼 있었지만 옛날에 그 집문서 가지고 갔다고요. 그러면 그 집문서를 가진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와, 진짜 훔쳐가고 그랬잖아. 네. 야, 근데 엄청 숨겨놔야겠네. 네, 지금은 이제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네네. 그 안에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디 갈 때 집문서부터 챙겨들고 그래. 가잖아요. 피난 갈 때도. 피난 갈 때 맞아. 네. 그 문서를 잊어버리자 그 나라 전체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헌법이라면은 신명기는 다양한 규정들을 수록한 법률 조항과 같은 것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제대로 살기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서 산업이 된다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희 산업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주저앉았다고 그러면 갈렙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단언을 한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그때 비로소 제대로 그 계약을 갖다가 잘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고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 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땅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이면 아버지 거는 다 누구 거? 내 우리 거. 예. 네. 맞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땅은 누가 임자? 바른 사람이 옳지 임자. 맞아요. 저 진짜 갈까요? 아니야, 진짜로 밟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수지가 제일 열심히 그 최고 부자예요. 알기만 하고 적용한 사람 여기 있네. 저기 땅문서가 산이야, 엄청 많아지고 있어. 내 산이야. 아니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마음으로 되뇌이세요. 진짜로. 아무리 부자래도, 아무리 많은 돈 갖고 있더라도 그 거기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없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경솔하게 행하지 말고 네. 경솔하다는 게 훈이라고 그랬어요. 무가치한 것.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날이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예. 네. 그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여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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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오늘 이 그 신명기 첫 강의를 통해서 그냥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그냥 함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진짜 늘 경솔하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항상. 아니 이 정탐군 사건 정말 유명한데 이게 이렇게 정탐군 때문에 1세대가 못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가 한 세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갑자기 경솔하게 자기가 가지 말라는 전쟁을. 그러니까 나 그건 그것까지 세트인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말라는 거에서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맞아. 우리가 뭐 만회하려고 그러잖아. 맞아. 경솔하게. 맞아. 안 될 것 같아. 맞아. 살면서 진짜 무가치한 거에 힘을 뺄 때 너무 많거든요. 이게 맞다 아니다를 놓고 막 서로가 막 그걸로 얘기하면서 다툴 때도 너무 많고 많죠. 그게 사실상 이게 경솔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이 그 어떤 무가치한 것들 그리고 사단에 대해 그 말씀으로 대적을 했듯이 오늘부터 말씀 암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단언 정말로 단언 아니 정말 전쟁은 군사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냐 아니냐 그거를 붙잡고 가는 게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네. 하나님 살라갑니다. 갑시다. 적용.